안녕하세요, 에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 영상입니다. 영상이 게시된 12월 말부터 1월 10일까지 이벤트를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중 세 분께 기타를 선물해 드리기로 했었죠. 우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분이 넘는 분들께서 너무 다양한 사연으로 참여해 주셔서 제가 당첨자 분들을 고르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세 분밖에 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하고요. 이번에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또 조만간 구독자 1000명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제 채널을 잘 봐주시다가 다음 이벤트 때 다시 한번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에금님. 구미 사는 두 아이 아빠입니다. 현재 아이들 케어를 위해 육아휴직 중이며 취미로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친구 기타를 빌려 에금님 동영상을 엄청 챙겨보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 기타가 필요한 시점에 마침 구독자 이벤트 동영상을 보고 조심스레 신청해봅니다. 자세히 가르쳐주신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수 밤바다가 초보자에겐 빛같은 교육자료입니다. 기타 종류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신 두 아이의 아버님. 네, 구미에 계시는 두 아이의 아버님께는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제 학원까지 직접 오셔서 기타를 수령해 가셨고요. 네, 그리고 다음 분은 저는 얼마 전 명예퇴직하신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께 오렌지우드 제품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열정을 다해 일하시면서 직장에서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선택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씁쓸해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군요. 어느덧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 부모님께서 얼마나 노심초사하시며 저희들을 키워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기쁘게 해드린 날보다 마음 상하게 해드린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 죄송스럽기 그지없는데요. 언제나 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아버지가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던 희생과 사랑들을 보답하기 위해 퇴직 파티를 열어드리고 싶고요. 아버지께 그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한 다음 퇴직 후 인생은 꽃길만 가득할 거라고 기타와 함께 선물해드리며 희망을 가득 전해드리고 싶네요. 평소에 아버지께서는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시는데요. 젊은 시절 기타를 치시며 음악이 꿈이셨던 아버지께서는 저희 가족을 위해 그 꿈을 포기하셨었기에 한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는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밴드 활동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늙었는데 돈 들이면서 뭘 하냐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이팔 청춘 인생이라고 다시 기타를 치시며 즐겁게 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에금님 덕분에 이런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으시며 꽃길만 걸으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분은 서울에 계셔서 제가 택배로 기타를 배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독자 500명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입니다. 작년부터 기타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기타 연주 영상을 즐겨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통기타반 방과 후 수업이 있어 바로 신청했는데 선생님께서 친절히 쉽게 설명해 주시면서 기타를 한 번도 안 쳐본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직접 처음 들은 순간 나도 선생님처럼 멋진 연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기타에 대해 한 번 더 반해버렸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서 선생님께서 주신 악보를 보면서 종이 기타를 만들어가며 연습했습니다. 계속 구독하면서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도 연습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께 기타를 사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기타를 못 사게 되었고 용돈을 모아 중고로 사려고 했지만 부모님께선 중고로 구매하는 것을 반대하시고 용돈도 끊겨서 아쉬웠지만 선생님께서 이 이벤트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꼭 뽑히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항상 선생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뽑히면 기타 매일 연습해서 선생님께도 한번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수업을 들었던 이 학생 구독자분은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제가 직접 기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